네, 앞선 강연에 대해서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요, 심상희 교수님과 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실험할 때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셨죠? 또 이명빈 박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심상희 교수님은 울산과기원 유니스트의 생명과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초고해상도 현미경과 세포구조 다이나믹스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박사님이 어떤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권위자이신 것과 더해서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교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의 패널이신 이명빈 박사님은요. 서울대학교 BK21+ 연수연구원이십니다. 단분자 형광 분광학을 이용한 단백질 동력학을 연구하고 계시고요. 김성근 교수님의 제자분이라고 하시네요. 세 분 반갑습니다. 박수를 두 번이나 받으셨으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는 토의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리허설 때는 재밌었거든요. 무대 뒤에서 그 어떤 강연 때보다도 시끌시끌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계셨던 두 분, 오늘 오셨던 두 분이 지금까지 패널 중에서는 가장 연령대가 맞습니다. 젊으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활기찬 패널 토의를 기대해 보겠는데요. 자, 먼저 김성근 교수님 강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는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교수님의 강연을 학교에서만 항상 들으셨을 텐데 뭐 밖에도 많이 따라다니셔서 들으시긴 했겠지만요. 오늘 어떠셨나요? 같은 무대에 섰는 영광을 얻으셨는데요. 네, 굉장히 영광이고요. 외부에서는 많이 못 들어봤고요. 이제 학교에서 과목 한 3개 정도를 들었었는데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뭐 수식 이런 거보다는 좀 현상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강연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처럼 그 자극적인 사진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주시면 제가 좀 덜 졸지 않았을까 합니다. 뒤에서 잠깐 이야기한 바로는요, 격식을 굉장히 안 차리시는 교수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사석에서는 야자 타임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도 하신다는데 물론 학생들이 그렇게는 안 했다고는 하지만요. 안 그렇죠? 했습니다. 네.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강연 들으시면서요. 예,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박사학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학부 때 강의를 들었었어요. 양자 화학이라고. 그때 사실은 그 전에도 양자를 배우기는 했었는데 아마 양자 역학 그러면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학부 전공하신 분들도 어려운 건가요? 그럼요. 근데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여전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재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그래서 빛을 연구하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 이제 제 직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다 그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뭔가 재밌었다는 느낌만 갖고 계셔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분명히 뭔가 재밌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완벽히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도 이제 어떻게 진행되시는지는 다 아실 텐데요. 미리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두 분께 드리고 어떤 내용의 패널 토의를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해서 주신 주제를 가지고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과학사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귀금속과도 연관이 많은데요. 첫 번째 주제 역시 과학사와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심상희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현미경으로 인한 위대한 발견을 좀 짚어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하셨나요? 네, 사실 거창한 이유는 아니고요. 제 직업이 새로운 현미경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남들이 못 본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너 하는 연구가 뭐니? 이러면 이제 변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기계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신상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뭘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훌륭한 발견을 할 수 있는가 잠깐 예를 드려드리면요. 한 가지는 첫 번째 슬라이드 아마 바꿔주시면 되는데 네, 아까 김성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로버트 후크라고 1600년대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 현미경이라는 게 막 만들어져서 이걸 뭐 했을지 잘 모를 때였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계가 신상 제품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와인 드실 때 와인 그 뚜껑에 코르크가 있잖아요. 그 코르크를 잘라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봤더니 본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자잘한 방 같은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자잘한 방 그럼 감옥? 왜냐면 감옥 가시면 죄수들 하나씩 방에 집어넣으려면 방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영어로는 셀이거든요.
우리말로는 세포인데 사실 알고 보면 감옥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엔 감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라는 것을 이름을 붙였고 그 이후로 우리가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죠. 두 번째 예는 레벤후크라는 분인데 이분도 같은 비슷한 시기 분인데 이분 취미가 뭐였냐면 유리를 열심히 깎아서 아주 작은 볼 모양의 렌즈를 만든 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사실 뭐 요만해요. 아주 손가락만한 작은 현미경을 만들어서 이분도 취미 생활로 이것저것 보기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위생 상태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빨을 이렇게 찌익 긁어서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내 입속에는. 그랬더니 여기 그분이 본 것들인데 아, 이 현미경 사실 그 이때 당시에 최신 현미경입니다. 300배 배율을 갖고 있는 현미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는 걸로 남들이 못 본 게 뭘까. 또 봤더니 내 입속에 이 작은 것들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길쭉하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발견했는데 알고 보면 이것들이 미생물들입니다. 입 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이고 우리가 실제로 미생물이라는 걸 존재를 알게 되니까 아까 흑사병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아 흑사병이라는 게 신의 저주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런 굉장히 작은 생물체에 의한 것들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좋은 신상기계가 있으면 그냥 나 혼자만의 그림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발견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패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버벅거림도 없이 쭉 가셨습니다. 연관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아, 글쎄요. 뭐 그 사실 현미경에만 국한한다면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사례를 심상희 교수님 말씀하셨고요. 현미경에서 조금 더 나가서 아까 신상 제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기기의 출현은 항상 새로운 과학의 출현을 예고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니까 과학자들한테서 새로운 기기 또는 새로운 관측 기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학의 진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네, 그럼 현미경이란 학생들은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현미경을 왜 연구하고 이렇게 더 자세히 보는 현미경이 계속 나와야만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랬고요. 왜 그거에 그렇게 세계의 많은 유수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현미경이라는 기기가 나옴으로써 또 저런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무언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학 사회 관련된 이야기로 첫 번째 토론을 진행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 귀금속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럼 귀금속으로 조금 특정져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을 이루는 금의 원자들 아주 작게 내려가면 금과 같은 색깔을 유지할지 금처럼 반짝거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아, 네, 이제 제가 가져온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난감 같은 그 분자 모형이나 아니면 주기율표에 원소나 원자 색깔들이 이제 표시가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나 이제 이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 이게 이제 원자의 색이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교수님께서 이제 강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체가 색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빛의 흡수라는 얘기를 이제 다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상태에 있는 물체가 이 가지고 있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른 상태에 더 높은 에너지 상태의 이제 물체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 핵과 이제 전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녀석들의 이제 더 높은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랑은 이제 조금 거리가 멀고요.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원자의 색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순금 같은 경우에는 금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금 원자는 아무 색도 없는데 왜 금이 이렇게 이제 색깔 노란 황금색을 이제 띠게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자 하나만 보지 않고 이제 원자를 여러 개,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뭉치게 이제 해놓으면 각각의 이제 원자 핵과 전자들이 서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 원래 물질 상태의 에너지와
그 높은 에너지 상태의 에너지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생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여러 개 이제 금 원자를 뭉치다 보면은 이제 가시광선 때의 빛을 흡수하는 순간이 생기고 그때 이제 푸른색 정도를 금은 흡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황금색을 띠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면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한 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나노 효과 같은 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원자 개수를 생각해 보면 한 1억 개 정도의 금 원자가 모이면 한 1 마이크론 정도, 10^-6승 정도의 크기가 6승 미터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그 정도의 파티클 정도면은 금색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순은도 같은 상황인 건가요? 어느 정도가 모여야 은색이 나오는 걸까요? 은의 경우는 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은도 비슷할 거라. 은하고 금은 다 사촌이기 때문에 집안 가훈도 비슷하고 분위기도 비슷해서 막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임용민 박사 말씀 잘해주셨듯이 물체가 모이게 되면 그 전체 집합체로서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대부분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에너지 간격은 줄어들게 돼서 드디어 가시광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다 비슷한 사이즈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1마이크론 정도 사이즈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을 띠게 되는데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 1마이크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뭐 색깔을 띤들 어떠랴 하실 텐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생활에도 나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은나노 뭐 금나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 운을 이렇게 잘게 쪼개다 보면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금나노, 은나노 실제 그 용액 색깔을 보면 거무튀튀해요. 금색 안 나요. 이게 금 집에 이제 금반지나 이제 금 목걸이 같은 거를 이제 반으로 계속 쪼개다 보면은 한 수십 나노미터 정도의 이제 파티클들이 이제 파티클을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붉은색 계통의 용액 색깔이 나옵니다. 이게 표면에 있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표면에 이제 나노 효과 때문에 플라즈모닉이라는 이제 나노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빨간 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금이든 은이든 그 색깔을 띠지 않으면 여성들에게든 남성들에게든 인간에게 별 가치는 없을 텐데 계속 쪼개면 결국 색도 붉어지거나 검어지거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귀금속에 또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철학적인 결론이 나지 않나 싶네요.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금 계속 쪼개면 아무 색도 아니랍니다. 너무 그렇게 비싼 돈에 순금 이 브릭 하나 살려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주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러면은 다 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분자, 너의 크기도 사람의 키처럼 잴 수 있을까인데요. 분자의 크기를 측정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키 재는 것처럼요? 사람의 키는 측정을 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들 줄 자가지고 다 재면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분자의 크기를 재려고 하면 분자의 크기에 해당되는 줄자가 있어야 되는데 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흔히들 분광학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분자는 진동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회전도 하고 그러니까 회전을 하게 되면 분자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에 따라서 회전 주기가 달라지게 되니까 회전 주기를 알아내가지고 분자의 크기를 거꾸로 알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이제 분광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현미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분자를 보고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도전적인 문제가 사람의 크기는 또는 사과의 크기는 우리가 만져보면 다 알고 사람 크기도 아는데 분자도 그럼 만져보면 알 수 있는가? 분자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는가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계는 우리의 거시계에서의 경험과는 상당히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다 잊어버리고 원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자 하면 원자의 크기가 있고 원자 핵의 크기가 있잖아요. 아까 저 우리 비디오에서 보셨는데 원자의 크기는 보통 1옹스트롬이라고 그럽니다. 1옹스트롬이 10^-10승 미터인데 그건 다 차치하고 그냥 1옹스트롬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원자 핵의 크기는 그것의 한 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1 정도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럼 비율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직경이 200m인 운동장을 생각해 보시면 그 직경 200m 운동장에서 모래알 하나가 2mm인데 그 모래알 하나가 원자핵이고
나머지 모든 운동장은 다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운동장이 그렇게 큰 200m 직경에 모든 그 시스템의 질량은 그 2mm 되는 모래 아래 다 담겨 있고요. 나머지는 텅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운동 텅 비는 운동장에 나갔는데 그 운동장의 하나가 원자 하나인데 그 원자 갖고 있는 모든 질량은 모래 알갱이 하나에 담겨 있고 나머지 다 텅 비어 있다. 근데 실제로는 텅 빈 게 아니라 거기에 전자가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전자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텅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꽉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색즉시공 뭐 또는 텅 빈 충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원자의 세계가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의 크기를 잰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걸 감안하고 크기를 재려고 그러면 원자의 다른 물질을 가까이 갖고 와서 더 이상 안 되네 그럼 요 정도까지가 얘가 경계인가 보다 하고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분자 원자 간의 힘 이 그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빛을 이용한 분광학이라 또는 실제로 보는 현미경이나 또는 그와 같은 힘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원하게 보지는 못하는 그런 측면은 있겠죠. 그 경계를 안다는 것 자체가 예시로 들어주신 것처럼 텅 비어있는 듯하게 보이는 네. 그 범위까지를 경계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네. 네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똑똑한 대학원생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원자가 텅 비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굉장히 작은 바늘을 갖다 거기다 꽂으면 그냥 들어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질문 같은데 근데 바늘을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원자 이하로 작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를 갖다가 원자로 뚫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인데 그럼 아까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텅 빈 공간이지만 전자가 헤엄치고 있는 공간에 또 다른 텅 빈 공간에 전자 헤엄치고 있는 공간을 같이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서로 아무래도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원자의 세계는 상당히 오묘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명빈 박사님이 제안하신 주제가 있어요. 우주상에 실존하는 것 현재 과학기술로 전부 다 실측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골라주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아직 측량되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아주 우주를 크게 우주로 이제 범위를 넓히자면은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뭐 암흑 물질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들보다 뭐 몇 배나 더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뭐 차치하고 이번 미시로만 따져봐도 상당히 우리가 관측할 수 힘든 관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것들의 반응, 그러니까 실제 오늘 앞에 제가 시연했던 것들처럼 반응이 진행되는 상황을 본다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뭐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발견하게 된 일이고 실제로 불가능한 것들을 더 꼽자면은 뭐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뭐 아니면은 지금 뭐 여기저기 여러 차례 나왔던 단백질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아니면은 아주 미세한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고 간접적으로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니면 관념적인 어떤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은 뭐 의식 같은 것들도 분명히 어떤 화학 작용을 통해서 뇌에서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그런 것들이 관측하고 이해하기는 현재 과학으로서는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식이나 생각도 움직이고는 있다고 생각되나 관측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잠깐 언급해주셨는데요. 사실 세 번째 토의 주제로 보내주신 내용이요. 영혼을 잴 수 있을까였습니다. 근데 사실 영혼을 잴 수 있을까라는 말로 주제명을 정하기가 뭔가 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살짝 비껴나가면서 이 질문을 함께 드려봤는데요. 그러면은 좀 영혼을 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쇼 펜 주연의 영화 21g 보신 분 계시나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영혼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혼을 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이 영화에서도 다루는 것 같은데요. 심상희 교수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영혼을 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질문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영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21세기 굉장히 유망한 그런 과학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굉장히 많은 연구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 생명과학자들이 이 의식이나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이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쉽게 우리 뇌를 컴퓨터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고 실제 이 안에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으면 그러니까 회로도를 알 수가 있으면 이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사람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신경세포들 간의 신호를 이 안에 돌아다니는 물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이쪽 회로가 활성이 될 거고 그쪽으로 물이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아, 이 사람의 지금 머릿속에 이런 회로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실제로 가시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사실 이 과학계에서 제일 그 큰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연구를 개인들이 하기도 하고 큰 집단을 이뤄서도 하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경우에. 그래서 2000년대 초기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6억 개의 유전자를 다 읽어내는 게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요. 지금 2010년대 가장 큰 프로젝트는 이렇게 사람 뇌 속에 있는 회로를 전부 알아내서 그 원리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쿨한 과학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상의 나를 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영혼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신작용만큼은 어쩜 우리가 매핑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신작용이 어떻게 되고 우리 신경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우리 사고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순전히 과학적인 그 기반을 위해서 이해하는 날이 아마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 파악을 하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뇌와 비슷한 뭐 기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단순했구나. 그때는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휴먼 게놈 프로젝트 얘기했지만 그때는 게놈이라고 불리는 지놈만 알면은 모든 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또는 유전자 발현 문제 또 추가적으로 또 이해해야 되는 그래서 과학적인 문제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발전을 거듭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목표가 반드시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열쇠 역할을 꼭 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날 보기에는 인간의 정신작용도 과학적인 그 연구의 범주 내에 정당하게 들어오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과학적인 기술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지금 심상희 교수 같은 그 이미징 현미경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뇌과학 하시는 분들, 인지과학 하시는 분들의 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될 내용은 더 많고 이렇게 네. 과학에 관심을 맞는 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가야 할 길도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모자라면 이 내용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해달라는 의미로 알고 하겠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 보면요. 아이언맨 다 좋아하시죠? 토니 스타크가 새로운 신물질을 만들어내서 가슴에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내면서 이제 날아다니기도 하고 모든 거를 활동을 하는데요. 자, 이 토니 스타크가 만든 새로운 원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원자나 분자를 과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신 주제신가요? 제가 아이언맨을 좋아해서 내긴 했는데요. 서울대 아이언맨이죠. 사실 저는 질문을 사실 교수님한테 저 뭐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어쨌든. 지금까지 뭐 실험실에서도 원소나 원자들을 네. 합성해 왔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도 계속 네. 합성되거나 네. 개발될지 질문을 좀 분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또는 분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먼저 분자부터 얘기한다면 분자는 어차피 원자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자는 계속 합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새로. 그래서 25년 전, 1990년 당시에 인간이 발견한 모든 분자의 개수가 한 1000만 정도 됐었습니다. 그게 25년 사이에 지금 거의 9500만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은 분자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분자를 갖다가 찾아가는 그런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따라서 물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해가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원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원소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소는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라는 것은 주기율표 여러분들 보시면 92개의 자연 원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한 20개 남짓한 인공원소들이 있는데 인공원소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조건에서 아주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원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실험적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안정하게 살아남지는 못하는 원소들인데요. 이제 아마 토니 스타크가 만든 원소는 그거보다는 더 멋진 원소일 것 같아요. 있다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면. 안정적이었어요, 영화에서. 예,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뭐 굉장한 그 능력도 갖고 있는 그런 원소인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망하시겠지만 토니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 원소는 없고요. 비슷한 질문을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수님, 지구에서는 없지만 혹시 안드로메다에 가면 그런 원소가 있지 않을까요? 또는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라는 뭐 이런 원소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는데 이 우주 법칙은, 이 물리학 법칙은 지구나 안드로메다나 태양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원소는 원소고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배터리를 생각하면서 야, 휴대폰 배터리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나? 이걸 좀 길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충전하면 한 1년 쓰는 배터리 왜 없을까? 전자회사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미안하게도 주기율표에 원소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소는 딱 정해져 있고 그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물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피면 차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이 아니라 2차원이나 4차원이 되면 그럼 이제 양자역학 공부하는 사람은 2차원이 되면 2차원에서의 양자역학 문제를 풀면은 원자의 전자 배열이 달라지게 되고 전자 배열이 달라지면 원소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원소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적어도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밤에 주무시면서 꿈에서나 꾸는 아주 흥미로운 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심 교수님 더 하실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우 안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뭐 아까 25년간의 그 발전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보다 한 100년만 더 먼저 가면 우리가 실제로 할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이 100년 전에는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100년 후에 지금 네.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뤘어요. 만약에 네. 저희가 원자의 구성 요소와 그것들을 어떻게 합칠 수 있는지 원리를 좀 더 알 수 있으면 알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 분자의 세계는 사실은 무궁무진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고 분자의 새로운 가문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가능한데 이제 원소로 얘기하는 토니한테만 미안한 얘기인데 그 원소는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뭐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비정상적인 부자연스러운 원소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사실 아이언맨 보면서 저거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딱 잘라서 불가능한 거라고 모르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와주시는 교수님들이 맞아요. 꼭 그걸 네. 반설을 붙이시더라고요. 예, 예. 그거 모르는 일인 건가요? 모르는 과학은 네, 모릅니다. 그 과학은 모릅니다. 80년대 네. 백투더퓨처에서 네. 2탄을 보면 그 2015년으로 가는 게 나오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나 날아다니는 그 스케이트보드가 나와요. 2015년 지금 이 순간에 그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아까 제 강연에서 얘기했잖아요. 1886년에 얼스트 애비가 과학 현미경은 절대로 200나노미터 이하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물리학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뒤에 사람들이 그걸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강하게 물어보시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네. 영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백투더퓨처처럼요. 네.